안녕하세요. 라디오 코리아 보도국장 원영석입니다. 오늘은 라코 내러티브 21번째 시간입니다. 패널로 이황, 심연아, 김신우, 박은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라코 내러티브 출발합니다. 네, 오늘 잡은 첫 번째 주제인데요. 예, 지난 8일 우크라이나 전쟁 및 각국에 대한 첩보와 정보 수집에 대한 미군 기밀 문건이 인터넷에 유출돼서 파문이 일었는데요. 예, FBI는 기밀 문건을 유출한 용의자로 매사추세츠주 주방위군 공군 일병 잭 테세이라를 지목해서 지난 13일 자택에서 체포를 했습니다. 주방위 공군 정보부 소속이었기에 기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고 기밀 문건이 유출된 디스코드 대화방 운영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황 기자, 이번 뉴스 보면서 어떤 생각 들던가요? 예, 이 친구가 기밀을 유출했기 때문에 영웅입니까? 아니면 반역자입니까? 아, 얘는 반역자. 아, 얘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습니다. 예. 반역자죠. 이 함구령이 분명히 떨어졌을 것이고 내부에서 기밀 관련해서 이제 트레이닝을 받았을 것인데 네. 이 기사를 보면서 그냥 단어가 하나가 생각이 났던 건 참 철없다. 예, 사실은 자기를 좀 이렇게 내세우기 위해서 기밀을 유출한 거지 않겠습니까? 네. 뭐 무슨 생각을 뭐 이게 이렇게 파장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참 철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요나 기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현재 영웅이냐 아니면 반역자냐 이렇게 지금 대치를 하고 있는데 저는 터질 게 터졌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이게 뭐 미국이 사찰이나 이전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해왔던 거는 첩보 활동을 해왔던 거는 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었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물 밑으로 드러났다. 이제 어떻게 보면 많은 이게 전 세계적으로 좀 파장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엄청났죠. 네네. 그렇기 한국까지 때문에.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 터질 게 좀 터졌는데 이제 저는 뭐 놀랍지는 지난 시간에도 저희가 얘기를 했지만 놀랍지는 네. 않습니다. 하지만은 네. 이거를 이제 미국이나 아니면 그 관련되는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좀 대처를 할지 좀 우리나라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으로 인해서 또 어떤 것들을 얻어낼지 아니면 또 어떻게 서로 이 관계가 뭐 금이 갈지 네. 또 그런 것들이 참 좀 재밌게 지켜봐지고 있습니다. 예. 네. 보니까 이 친구가 약간 좀 관심 받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를 폭로해, 네. 이거는 알려야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처음에는 그런 의도 아니었냐 했는데 디스코드 아세요? 다들? 저는 디스코드 아세요? 기사를 통해서 처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디스코드 보통 뭐 텔레그램 이런 건 아는데 디스코드 이 채팅방 원래 게임 채팅방이라고 은서 기자는 좀 아는 것 같아요. 네, 알고 있었어요? 네. 게임 같은 거 할 때 디스코드 들어와 해가지고 거기서 중계 같은 거 하면서 그 방 그 디스코드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또 엑스박스하고 플레이스테이션에서도 이렇게 채팅할 수 있는 그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방들. 그런 방들 사이에서 이렇게 기밀 얘기가 많이 오가고 있대요. 뭐 일단은 전해진 바로는 이제 다른 친구들이 내가 여기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 얘기를 했더니 무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에이 뭐 네가 뭐 다뤄봤자 네가 뭔데 뭐. 네 다뤄봤자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이제 열이 받아 욱해서 하는 마음으로 이제 진짜 기밀들을 올린 거죠. 네. 그러니까 철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너네들이 계속 이렇게 관심이 안 두면은 내가 알리는 정보에 관심 두지 않으면 더 이상 공유하지 않겠다. 이렇게 약간 협박을 그 방장이었죠. 그러니까 디스코드 그렇죠. 방장에 네. 방장이었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알리면서 이제 관심을 받고 싶어 했던 거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의도가 아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거기 정보들 중에서 민감한 내용도 그리고 좀 주류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하고 상반되는 내용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알리고 싶었다 하면 조금 의식이 있는 친구 아닌가 생각하는데 아, 관심을 좀 받고 싶어 한다 그런 말에 조금 그 실망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네, 이게 영웅이 되려면 정말 이거는 더 이상 묻히면 안 된다 네. 해서 의도적으로 이거는 세상에 알려야 되겠다 했었을 때는 영웅이지만 황 기자가 얘기를 했던 것처럼 정말 철없는 네. 그런 자기를 드러내려는 이런 과시욕 때문에 오픈을 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영웅 쪽보다는 이제 범죄자로 좀 취급을 받는 게 맞지 않을까 예. 생각이 모르겠습니다. 듭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되게 생각이 좀 보수적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그냥 국가 기밀을 이런 식으로 누설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의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건 국가 반역이지 않겠습니까? 예. 군인으로서의 이제 정체성이 그렇죠.
있는 거죠. 네. 그렇죠. 한국에서도 뭐 군대 저도 그 기밀을 다루는 그런 부대 수색대에 있으면서 예. 이제 기밀을 다뤘지만은 그렇게 뽑아갈 때는 사전 조사를 먼저 다 합니다. 백그라운드를 체크업을 먼저 그렇죠. 다 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이제 착출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 친구도 그런 조사라든지 교육은 충분히 받았을 텐데 그냥 한마디로 어리네요. 쉽게, 네, 쉽게 얘기를 하면 그 부대 인근에 있는 초소들의 위치만 누설을 해도 그 자체도 기밀 유출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거는 국가 대 국가 외교 관련 문건을 공개를 해버렸다는 거는 왜 이렇게 철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기밀 저도 이제 기밀을 다뤘었는데 이제 소각을 하거든요. 정기적으로 그렇죠. 소각하는 것만 해도 굉장히 피곤해요. 정말 하루 날 잡아서 막 이렇게 솔직히 그런 거는 이제 2병 1병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무 힘들었는데 또 옆에 감찰관들도 나오고 예. 근데 지금 보니까 근데 사실 내용들 보면 충격적인 내용이 솔직히 많았어요. 이 친구가 이제 기밀을 이렇게 하다가 올리기 귀찮아 가지고 사진 찍어 가지고 올렸다면서요. 그래. 네. 예. 근데 보니까 중국 정찰 풍선 지금 사실 주류 언론들이 이거 보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류 언론들이 왜냐면 테셰이라 유출했다 체포했다 여기에 지금 다 집중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용들은 별로 사실 많이 안 퍼졌거든요. 많이 안 다루죠. 예, 네. 보면은 이제 중국 제가 좀 몇 개 폭로를 하겠습니다. 뭐 폭로라기보다는 이미 다 폭로가 된 거니까 중국 정찰 풍선이 지금 네 개가 더 있었다 그런 내용이 있었고 그다음에 대만은 중국의 침공에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다 이런 내용도 있었고 그리고 이미 우크라이나하고 미국 간, 아, 저, 러시아하고 미국 간 전쟁은 사실상 시작됐다. 왜냐면 특공대가 14개 특공대가 이미 들어가 있대요. 미국 쪽만. 미국 뿐만 아니라 지금 서방 국가들이 여러 특공대를 보냈어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언론 보도된 내용을 보면은 여기저기 다 이기고 다니는 것처럼 보도되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실상은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이고 굉장히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사실 진실들이 밝혀진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본다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 전투기 조종사 50명 보냈대요. 네. 예. 그래서 뭐 나토 다 합치면은 17개 특공대를 보냈다고 하는데 이런 내용들이 나와서 이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자, 은서 기자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이번 뉴스 보면서. 저는 기밀 유출 혐의 자체에 대해서는 그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난 13일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높은 수준의 정보 접근 권한은 때론 신뢰 차원에서 그 책임을 가진 젊은 군인이 얻을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개인적으로 아무리 그래도 갓 21살 일병한테 이런 권한이 주어져도 되나 싶었어요. 또 잭 테세이라가 어릴 적부터 미군을 선망했다는 것과 독특한 성격 때문에 왕따를 당했다는 점을 미뤄봤을 때 정치적 목적보다는 또래에게 아, 나 이런 사람이다 하고 뽐내고 싶어하는 단순 과시욕 때문에 유출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요. 군입대와 동시에 근데 미군에 대한 환멸도 느꼈다고 합니다. 정말 어디 조직이랑 공모해서 기밀을 유출한 게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 좋겠습니다. 예. 아니 그런 얘기도 했다면서 누가 미군에 입대하고 싶다 그러니까 미군 오지 입대하지 마라 뭐 이제 안 생각만큼 그렇게 뭐 신성한 그런 직종이 아니다라는 식으로도 한 걸 보면은 또 뭐 나름 또 생각이 있는 거 아닌가 일부에서는 또 그렇게 옹호를 하더라고요. 근데 네. 모든 조직이 다 그렇습니다만 로망과 현실은 그렇죠. 다른 것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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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저도 방송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 로망이 있어서 방송 일을 시작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근데 분명히 힘든 점도 있고 네. 좋은 점보다는 힘든 점이 더 많다라는 생각을 느낄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아까 은서 기자가 짚었지만 갓 21살 된 일병한테 이런 기밀이 보여질 수 있다는 자체가 근데 나이는 조금 상관이 없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 대한민국 군인들도 지금 정말 새파랄 때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21살, 22살 뭐 이렇게 가니까는 젊은 친구들이 군대를 이끌어가고 그런 역할들을 수행하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이제 이 가치관 차이죠.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또 요즘 군대도 요즘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MZ세대, 네. MZ세대에 맞춰서 너무 고리타분하고 이런 그런 것들이 또 필요할 때도 있겠지만은 이런 세대들의 성향에 맞춰서 조금 변화되어야 되지 않을까. 한국군도 마찬가지고 미군도 마찬가지고 조금 그런 거를 좀 그렇게 되면 이제 뭐 국가적으로 아까 은서 기자가 얘기를 했던 것처럼 너무 어린 아이들이 판단이 조금 안 되겠다 생각이 되면 그런 부분들은 조정을 해서 이제 권한을 좀
뭐 연차가 있는 사람한테 준다든지 뭐 이런 방법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신우 기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분이 군인 정신이 너무나 없었다고 네. 봐요. 그리고 한 명의 이런 관심병 때문에 나라가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나 큰 거죠. 그렇죠. 지금 우선 신뢰를 상실한 건 물론이고 뭐 지금 이미 동맹국들이 좀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러시아나 중국, 이란 이렇게 미국의 적대적인 나라들과 대화를 시작한 나라가 이미 생겼고 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뭐 독립 노선을 선언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이번에 뭐 아까도 말이 나왔지만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내용도 대거 유출이 됐다고 보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전쟁 계획을 나라가 다시 세워야 하는 그런 상황이고 뭐 물론 그 정보 관리 시스템의 허점이 많다라고 드러난 만큼 뭐 재정비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 월스트리트 저널이 지난 16일 날 보도를 했는데 예. 이 기밀 문건 저희가 저번 주에도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제3세력이 개입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희가 추정을 했었는데 그렇죠. 예. 뭐 저기 러시아 쪽에서 이렇게 한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를 했는데 이 기밀 문건의 온라인 확산에 친러 소셜 미디어 계정을 운영 중인 전직 미 해군 부사관이 큰 역할을 했다고 보도를 한 네. 거죠. 이 문건 초기에 확산을 기여를 했던 이 친러시아 블로그의 계정 돈바스 데부시카, 그 돈바스의 여자를 총괄하는 실소유주가 이 미 워싱턴주에 거주 중인 전직 미군 항공 전자기술자인 것으로 확인이 된 것입니다. 네. 이렇다는 것은 친러시아 세력의 개입이 없었으면, 왜냐하면 이거는 올렸을 때만 해도 수개월 동안 확인이 되지를 않았다고 그래요. 이슈가 안 됐죠. 네, 이슈가 안 됐고 네. 확산이 안 됐다고 하는데 확산이 된 것이죠. 네.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그렇다는 것은 이 아까 김신우 기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제는 이 이번 계기를 통해서 미국의 기밀 문서의 관리에 관련한 관리 개혁이 필요한 거 아닌가. 예. 근데 사실 군대에서도 저희들이 기밀 다 다루잖아요. 이병 일병도 다룰 때가 있어요. 그렇죠. 다룹니다. 예. 근데 이제 그거를 흥분해가지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사진 찍고 뭐 이렇게 유출한 건데 지난주에 심윤아 기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만 빼고 다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번 주에 네. 그만큼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뭐 출력도 너무 쉬워서 이 공동 세계 정보 통신 시스템 이거를 그냥 프린트아웃 그 버튼만 누르면 그냥 바로 프린트아웃 할 수 있게끔 예. 너무 쉽게 돼 있어서 이 보안이 뚫리는 거는 정말 허술하다라는 예. 게 다시 한번 보여진 것 같습니다. 지금 근데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대부분 이제 이건 잘못됐다라고 하고 있고 공화당 쪽에서는 또 일부는 아 그동안에 몰랐던 사실 알게 돼서 뭐 잘됐다 뭐 일부는 극히 일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그러면서 에드워드 스노든 같은 경우는 NSA에서 근무하다가 나와서 그렇죠. 다 폭로를 했고 그다음 저기 미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이렇게 사찰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폭로를 했습니다. 그리고 줄리안 어산지도 이제 생각이 나는데 줄리안 어산지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게 언론인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줄리안 어산지 같은 경우에도 위키리크스 통해서 내부 그 이메일을 폭로해서 또 전 세계를 들끓게 했는데 그러니까 다들 동의하는 거는 이 사람이 에드워드 스노든하고 줄리안 어산지 같은 인물은 아니다.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아니, 왜냐하면 네. 일단 군인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가와 네. 민족을 지켜야 되는 가장 최전선에 있는 방어막이죠. 네. 그렇게 되면은 뭔가 전쟁 관련 기밀이라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 현직 군인이 이것을 알렸다는 것은 국가의 반역 행위를 저지는 거나 네.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네. 저희가 몰라도. 네, 이번 제목이 이제 간첩. 그렇게 들어갔죠. 네, 이번에 간첩이죠, 이거. 네. 지금 그 최대 뭐 몇십 년형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최대 15년으로 알고 있어요. 15년이에요? 아니면은 예, 저도 그냥 15년으로 처음에 언론을 통해서 그렇게 들었는데. 근데 저는 15년도 짧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 지금 내용상 사실 내용이 이게 굉장히 국가를 흔든 거 아니겠어요? 이거는 사실 러시아가 이거 알면은 솔직히 러시아가 아마 이거 몰랐을 수도 있거든요. 특공대가 이렇게 들어갔다는 건 이건 사실상 미국이 이제 러시아 벌써 근데 농객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미국이 러시아하고 싸우고 있는 거네. 왜냐하면 특공대가 들어가서 전투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 전투하고 있다는 건 어떻게 바꿔서 전쟁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서방 국가, 나토 국가가 지금 나토국 중에서 이 내용에 따르면은 그 15개에서 17개의 그런 특공대가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상 러시아하고 전쟁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다.
그렇죠. 이런, 직접 전쟁이죠. 예, 대리 전쟁이 아니라 예, 이제 교전이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세게 나올 거다. 아직은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폭로된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렇죠. 분명히 러시아가 어떻게든 세게 나올 거다. 그리고 협상에 있어서도 지금 미국이 일단은 또 뒷걸음질 친 상황이 됐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글쎄요. 뭐 전 근데 저는 이제 내용들이 그냥 내용만 놓고 볼 때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사실들이 많이 안 나오니까 사실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보도 내용을 보면 우크라이나가 많이 이기고 있다는 식으로 많이 보도가 된 거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러시아가 수세에 몰렸다. 이런 내러티브인데 지금 보면은 이 기밀 유출 내용들 보면은 오히려 러시아가 더 유리하다는 식으로 또 그런 내용이 나왔어요. 그렇죠. 우크라이나는 어쩔 수 없이 이제 강대국의 공격에 막을 막는 데 급급했던 거죠. 그렇죠. 이제 그 이 세계 정세 자체가 우크라이나 편을 많이 들어주다 보니까 우크라이나에게 유리한 부분들을 이제 보도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됐는데 아무래도 정말 이 큰 진짜 뭐 대학생과 초등학생이 싸운다고 그때 우리가 비유를 네, 한번 했었었는데 예. 네, 뭐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게 우크라이나가 이긴다는 건 솔직히 말도 안 되지 저는 않습니까? 저는 우크라이나가 네. 러시아를 이긴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그렇죠. 보고 그건 예초 불가능했어요. 그리고 네. 사실 우크라이나의 승리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거는 의미가 예. 없는 거예요. 예. 우크라이나 땅 어차피 땅은 지금 우크라이나 땅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숙대밭이 그렇죠. 되는데 무슨 의미가 예. 있겠어요? 예. 자 어쨌든 기밀 유출자 잭 테셰이라 일병에 대한 처벌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라코 내러티브 두 번째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라코 내러티브 두 번째 주제입니다. 예, 버드라이트. 여러분께서 버드라이트 맥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예, 버드라이트하고 이제 트랜스젠더 스타죠. 트랜스젠더 스타 딜런 멀베이니가 협업해서 미국인들이 화가 잔뜩 나 있습니다. 이제 보수 진영이 좀 더 많이 화가 나 있는 것 같아요. 잠깐 기사 읽을게요. 기사는 여기 있는 신우 기자가 썼는데 미국 대표 맥주 버드라이트가 유명 트랜스젠더와 브랜드 파트너십을 체결하자 모 회사 엔하이저 부시 주식 가치가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무려 50억 달러 이상 폭락했다. 65억 달러까지 내려갔다가 지금은 조금 다시 올라 회복세를 보이고 예, 있죠. 예,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 사실 근데 지난 6개월치 보니까 지난 한 달치 보니까 계속 오름세더라고요. 아 이거 부시가. 잠깐 이제 예. 이 이슈 때문에 잠깐 하락세를 보였다가 예. 다시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딜런 멀베이니 이 사람을 보면 저는 사실 몰랐어요. 이 사람이 누군지. 근데 어릴 때부터 이렇게 뮤지컬 배우로 이렇게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공연이 중단되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원래 알려졌는데 좀 알았던 사람인데 근데 작년 3월에 트랜스젠더 나는 이제 남자가 아니다 트랜스젠더라고 그렇게 주목받았고 이렇게 얼굴도 수술을 받았죠. 여성화로 얼굴을 이렇게 여성화하는 그런 성형 수술을 거쳐서 자기 얼굴을 공개해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래서 뭐 버드라이트뿐만 아니라 나이키 등 여러 이런 기업들하고 계약을 모델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자, 요나 기자 이번 뉴스 보면서 어떤 생각 들었습니까? 지금 이게 논란이 되고 있어요 매일. 이게 이 버드라이트가 트랜스젠더 이런 LGBTQ 관련해서 지지하고 인정을 했다는 건 이번만 뿐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서요. 지난 예. 2021년에도 이제 캠페인을 통해서 진실한 삶을 위한 맥주 뭐 이런 캠페인을 통해서 LGBTQ를 공식적으로 지지를 했고 그 시기에 맞춰서 또 파란색의 이 버드라이트 그 상징적인 색깔을 버리고 무지개색으로 이제 디자인을 해서 잠깐 판매를 한 적이 근데 있습니다. 모델을 고용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네. 그냥 그거는 무지개는 사실 여기저기 많이 좀 한 것 같아요. 대기업들은 2021년 6월에 이제 프라이드 달을 기념을 하면서 맥주 로고의 색상을 좀 무지개색으로 바꾸고 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좀 문구를 통해서 이제 LGBTQ를 다양성과 포용성을 좀 강조를 하면서 이제 지지를 하겠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신우 기자 기사 썼는데 어떤 생각 들었어요? 기사 쓰면서 저는 버드라이트가 왜 그랬는지. 네. 저 묻고 싶었어요. 아니 그 마케팅 담당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있죠, 있겠죠. 정말 네. 정말 묻고 싶었어요. 왜? 아 그러니까
자사의 주 고객층이 누구인지 몰랐을 리가 없잖아요. 저도 저 말에 동의합니다. 네, 약간 버드라이트 하면 남성들이 많이 찾는. 심지어 제가 알기로는 트럭 운전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찾는 맥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백인층 남성. 어떻게 보면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 광고를 보고 아무래도 보수 성향 분들이 엄청난 반발을 했어요. 네. 예를 들어서 뭐 보수 성향으로 유명한 락 가수 키드락. 네. 그분은 아예 버드라이트를 이렇게 깔아놓고 차격 총을 쐈죠. 네. 그냥 그 뭐지 속으로 총을 쏘는 영상을 공개하면서 뭐 F 버드라이트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키드락도 그 전에 모델 아니었나요? 버드라이트? 버드와이저? 옛날에 모델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 아무튼 정말 약간 멍청한 마케팅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맥주 캔 이렇게 쏘면서 너는 이제 더 이상 안 마시겠다는 그런. 네, 그거 말고도 정말 많았어요. 뭐 내다 던지는 건 물론이고 뭐 어떤 분은 유명 연예인이 있는데 그분은 자기가 운영하는 바도 여러 개가 있나 봐요. 네. 거기 버드라이트를 드리지 않겠다라고 했었고 그것 때문에 주가가 폭락했다고 합니다. 예, 폭락을 했고요. 은서 기자, 버드라이트 마셔봤나요? 아, 네, 저도 좋아하는 맥주 브랜드입니다. 아, 그래요? 네. 예, 어떤 생각 들었어요, 이번 뉴스 보면서? 저는 이번 트랜스젠더 모델과의 협업 이슈를 두고 확실히 파장이 크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요즘에 트랜스젠더를 길에서도 쉽게 마주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최근 뭐 좀 살 게 있어서 그로브몰에 갔는데 직원 중에 다수는 아니지만 트랜스젠더 직원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또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도 막 이렇게 소비자도 많이 막 뭐 맞다고 이렇게 반응도 되게 잘해 주시고 하여튼 이렇게 일상 속에서 이들을 마주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솔직히 별 생각은 없는데 버드라이트 같은 대기업이 트랜스젠더를 일종의 마케팅 관점으로 이용한다는 것은 또 다르겠다고 생각해요. 네. 황 기자, 이번 버드와이저 좋아하나요? 아니, 저 맥주 다 좋아하죠. 사실 버드와이저는 많이 이렇게 찾지를 않는 것 같아요. 사실 한인들 사이에서는. 그렇죠. 버드와이저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 김신우 기자가 잘 집었죠. 제가 속으로 말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건 버드와이저 라이트를 줄여서 버드라이트라 그러죠. 이 버드와이저라 하면 이 미국에서 대표되는 담배 브랜드 있지 않습니까? 말보로. 그게 남자의 상징입니다. 그렇죠. 네. 보통 이제 보면 그 버드와이저를 한 손에 들고 그 다음에 청바지를 입고 건장한 남성이 저 체크 무늬를 들고 꼭 그 벌목꾼들 그런 아니면 트럭 운전사들이 마시는 맥주라고 대표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그런 인식이 심겨져 있는 거죠. 상징성이 있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말보루라고 하면 어떤 상징이 있습니까? 그 카우보이. 카우보이. 네. 남자가 뭐 유타 이런 데 그렇죠. 그 캐년 앞에서 이렇게 담배 피는 장화 신고. 그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이 버드라이트라는 맥주는 이 버드와이저 원래 오리지널보다 좀 도수가 낮고 거죠. 좀 가볍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버드와이저는 너무 이제 그 타겟층 색깔이 짙기 때문에 조금 뭐 트렌드도 있고 하니까 마케팅을 좀 그쪽으로 우회를 하지 않았나. 그 타겟층을 늘리려고 나름 조금 생각을 한 거다. 생각을 한 거 같아요. 근데 전혀 생각을 잘못하지 않았나. 아니 그 버드와이저의 그 색깔을 완전 지워버리는 마케팅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정말 졸속 마케팅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심지어는 지금 논란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던 중에 그 CEO가 사과를 성명을 냈어요. 네, 사과 성명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코 사람들을 분열시키려는 의도가 아니었다 이렇게 이런 발언을 했었는데 여기에 또 트랜스젠더 인플루언서인 케이틀린 제너가 열받아가지고 버드라이트 불매운동이 나섰어요. 그러니까 지금 네, 기존 소비층도 잃은 꼴이고 신규로 확보하려던 소비층도 확보하지 못한 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우 기자가 도대체 왜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을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버드라이트 이 와이저 라이트가 벌만큼 좀 벌었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이익보다는 이제 2인자로 불렀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이익보다는 좀 어떻게 그 대표나 어젠다. CEO가 생각하는 그런 어젠다를 좀 맞춰서 좀 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저는 이제 기업 하는 분들이 그게 이제 이해가 안 가요. 이윤보다 어젠다를 이제 택하는 그런 세상에 온 건가 과연. 왜냐면 분명 이게 우리가 이런 이사진 미팅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버드라이트 우리
이번에 트랜스젠더 모델 전격 기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정상적인 회장이라면 야 그럼 기존에 우리 그 고객들을 다 잃을 수도 있는데 그거를 그런 뭐 그런 위험을 감수하라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여기서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버드와이저 그 이사진은 그런 얘기를 안 했을까요? 그 아니 안에서? 그 예전에 저희 그 이 내러티브 초창기에 네. 저희가 패션 그 명품 브랜드 뭐였죠? 발렌시아가도 소화성의 논란이 있었죠. 네, 그 마케팅을 하면서 김신우 기자가 그때도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 완전 아니 도대체 윗사람들이 마케팅을 그 서명을 했을 텐데 그건 얘기를 안. 이것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분명 윗사람들이랑 얘기를 다 했을 것이고 얼마나 돈을 많이 쓰겠습니까? 그 마케팅을 하면 엄청나게 썼겠죠. 타겟팅부터 해서 뭐 PR이라든가 위기관리 컨설턴트까지 싹 다 해서 결제를 받았을 것인데. 결국에는 졸속이다. 근데 이게 버드라이트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요즘은 약간 거대 기업들이 워크 문화를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 트랜스젠더도 다른 하나의 소비층으로 부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영향력이 너무나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 소비층도 확보를 하고 싶은 심리가 이제 거대 기업들의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나이키도 스포츠 브라를 심지어 이 트랜스젠더 모델한테 그렇죠. 줬어요. 멀베이니한테. 네, 멀베이니한테 네. 그 스포츠웨어의 브라를 광고를 해달라고 의뢰를 했었고 네. 이거는 왜 묻히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게 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 스포츠 브라. 근데 네. 이 친구 보니까 가슴 수술은 안 한 것 같아요. 그죠 아직? 아,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업적 가치를 그 전에 기업적 가치를 보기 전에 기업이 선택한 초창기 타겟층이 무엇인가 그리고 네. 그거에 대해서 가치를 어떻게 불려왔던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애플이 요즘 주가가 그렇게 크게 오르지 않아요. 네, 왜 그런 거예요? 근데 애플이 왜 그렇겠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애플은 초창기에 스티브 잡스가 혁신이라는 단어를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이 너무 예뻐서 사람들이 사기를 시작했죠. 근데 지금 애플은 혁신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죠. 그냥 이쁜 폰에 불과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삼성한테 따라잡힐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아까 나이키도 묻힐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걸 봤을 때 나이키는 타겟층이 그렇게 정해져 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연령층 다 네, 그렇죠. 스포츠를 다 하는 진짜. 사람들은 다 나이키를 신을 수 있고 네. 입을 수도 네. 있는 것이고 근데 버드와이저나 말보르 같은 이제 특정 제품들은 처음에 정해져 있었어요. 아 이거는 남자 거. 네. 아니 뭐 남녀 차별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분명히 뭐 말보루 하시는 분 여성분도 계시고 버드와이저 드시는 여성분도 계실 거예요. 다만 궁극적인 기업 이미지를 봤을 때는 주 타겟층이 정해져 있었다. 근데 그거를 떠나서 CEO가 세력 확장을 하기 위해서 성소수자를 선택했다. 그거는 기업 CEO가 네. 잘못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이게 근데 난리가 났어요. 지금 계속 톱뉴스를 장식하는 게 이게 65억 달러까지 내려가면서 비상 미팅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 그래서 이거를 이제 수습한다고 그렇게 사과 성명 냈는데 사과 성명하면서 이제 양쪽으로 지금 저도 난리 났습니다. 경쟁 업체에서는 또 이 요거를 이제 이용하고 있어요. 예, 이용하고 이제 같이 물어뜯고 있습니다. 지금 밀러 뭐 이런 네, 신우 네. 기자가 잘 짚었던 건 지금 이제 보수층에서도 지지층을 잃었잖아요. 예.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이 LGBTQ 지지층에서도 이 소비자를 잃을 거란 말이죠. 그렇겠죠. 그럼 이게 사과를 할 때마다 계속 소비층을 잃어나가는 네. 거예요. 결국에는 이거 위기 관리가 나중에 안 될 거라는 거죠. 그렇죠. 기업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이게 맞아요. 버드 라이트뿐만 아니라 그 빨간 버드 와이저 판매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어요? 아무래도 같은 그 상품이 같은 회사이기 네. 때문에 이 네. 회사의 주가가 지금 네. 오르락 내리락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네. 영향이 있을 앞에 겁니다. 앞에 버드가 찍혔다는 것 자체로 그렇죠. 이제 계속 기업 가치는 예. 예, 문제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지금 보수 진영 내에서도 조금 갈리고 있어요. 근데 오히려 트럼프 진영 측은 이제 보이콧 그만하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유가 그 리스트를 봤어요. 거기 이사진들이 이제 후원을 하잖아요. 정치인들 후원금을 누구한테 더 많이 주나 그 데이터를 비교 분석했는데 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이걸 공개한 거예요. 그 비교 분석하면서 그러면서 60%가 공화당원한테 간다. 40%가 민주당원한테 간다. 그러면서 대기업들이 거의 민주당 지지하는데 지금 대기업들 중에서 얘는 그나마 착한 우리한테는 좀 이렇게 아군이네요. 좀 아군이라고 네. 볼 수가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런 반면에 이제 론드 산테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그분도 이제 아직 대선 후보 출마 선언은 하지 않았지만 그분은 보이콧 더 세게 해야 된다. 이참에 완전히
이 메시지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또 이렇게 거기서 또 양분이 되더라고요. 저는 방금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만에 하나 론 드센티스 주지사가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면 네. 제가 봤을 때는 버드와이저 사측은 이 론 드센티스 주지사에게 맥주를 하나 들려주고 광고를 찍으면 대박이 나겠네요. 예. 아 이게 그리고 또 그 조로건 팟캐스트 있잖아요. 조로건 네. 같은 경우에도 살짝 우파라고 보거든요. 조금 이렇게 그 메시지를 보면. 근데 아니 이걸로 보이콧하는 건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자기 그 녹화 중에 그냥 이걸 따가지고 마시더라고요. 마셨죠. 게스트하고 네. 예 뭐 하. 근데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영화들도 저희가 자꾸 이제 워크 영화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 뭐 얼마 전에는 이제 셔잼 2 제가 봤는데 거기도 이제 게이 그 10대 꼬마가 이렇게 그 남성 누드 잡지 보면서 나중에 게이 나 게이야 하고 이렇게 그 고백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영화들이 자꾸 이제 그런 메시지까지 담아서 이제 사람들이 피곤한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네. 예, 은서 기자. 아, 네. 또 워키즘 강요 문화는 비단 정치계에서만 통용되는 개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에 또 느꼈는데요. 성소수자를 비롯해서 이들의 다름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하는 것이 워크한 것, 깨어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번 버드와이저 모델을 여성의 새로운 얼굴로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의견도 많았는데요. 이에 대해 반박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면 트랜스젠더 혐오자로 낙인을 찍어버리는 이런 현상도 오히려 미국 내 계층과 이념 갈등을 확대하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생각도 예.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기본적으로 반대는 반대를 또 양산을 하죠. 네, 그렇겠죠. 반대측은 반대를 예. 양산을 하고 또 반대측은 그에 따른 또 반대측을 양산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뭐 성소수자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 그렇죠. 네. 저희가 그분들을 인권을 뭐 그분들의 인권은 당연히 존중받아야 되고 예. 근데 이제 저희들은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성을 아예 몰랐으면 좋겠잖아요. 사실 남녀 이성 간에도 눈 뜨는데 저희 때만 해도 한 중학생? 중학생 들어가야 네. 조금 이제 그런 거 알고 국민학생 때는 초등학생 때는 뭐 합반이지만 짝이 여자지만 사실 짝이 여자면 남자들끼리는 아 같이 놀기 재미없어 이렇게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남자들끼리 좀 이렇게 그 더 놀고 싶어하고 뭐 그런 게 있었는데 뭐 근데 자꾸 그 영화들 요새 보면은 앤트맨은 모르겠어요. 제가 안 봤지만 지금 월트 디즈니 영화들이 계속 망하고 있대요. 네. 지금 왜냐하면 다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고 그 얼마 전에 그 토이 스토리 그 버즈 라이티어 네. 버즈 라이티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즈비언 엄마 부모가 나오고 그게 이제 이미 알려져가지고 사람들이 안 보는 거고 그 닥터 스트레인지 2 같은 경우에도 레즈비언 부모가 나와요. 근데 그거 처음에는 몰랐는데 그걸 이제 속아서 봤어요 학부모들이. 근데 학부모들이 이제는 미리 다 점검한대요. 그런 LGBTQ 플러스나 트랜스젠더 메시지가 담겨 있는 지 없는지 그거를 또 체크해 주는 사이트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그러니까 저도 셔잼 2를 얼마 전에 봤는데 애들하고 근데 아 괜히 봤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딱 들어가면서 그게 왜냐면 그 영화 중에 이거 제가 스포일러인데 그거를 자기 그 양부모들한테 내가 슈퍼히어로라는 것을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다 이렇게 쫙. 근데 한 명이 어, 나 슈퍼히어로야 그러는데 네다섯 명이 근데 한 명이 나 게이야 그 장면에서 딱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학부모들 아마 그런 거 보면은 마음에 안 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젠더 친화적인 기어 이미지를 심어주고 싶었던 의도라고 저는 풀이는 했는데요. 이 워크 문화 자체가 너무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이 네. 드는 게 뭐 젠더 존중하자는 게 핵심이잖아요. 네. 젠더 누가 존중을 안 해요. 그렇게 네. 살고 싶으면 그렇게 사시면 되는 거고 거기에 손가락질 하는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요구하는 지나친 권리 때문에 역차별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건 그렇죠. 아닌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를 약간 너무 간과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모두가. 맞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번에 그 슈퍼마리오 영화 슈퍼마리오 네. 영화가 지금 엄청난 흥행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7억불이에요. 2주 됐는데 와. 올해 나온 모든 영화 통틀어서 넘버원이고 비디오 게임을 그 테마로 잡은 영화 중에 역대 최고 흥행 기록을 세우고 있다고 그래요. 저도 네, 네. 저도 그 7억 불에 조금 동참을 했는데 네, 네, 저도 동참했어요. 네, 근데 좋은 아버지십니다. 네, 근데 너무 좀 재밌었어요. 재밌었었고 네, 네. 정말 그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뭐 슈퍼마리오 좋아하게 됐지만 저 때도 슈퍼마리오 그 처음에 오리지널로 나왔을 때부터 그 동심들을 잃지 않고 지금까지 쭉 이어온 네. 거잖아요. 근데 거기 안에는 그런 것들이 없었어요. 예. LGBTQ 관련된 부분들이
있지 않았어요. 그게 중요한 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그 전통적인 가치를 지킨다는 것, 그게 기업적인 가치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고, 굉장히 맛집들도 많고 장인들도 많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게 이어지는 많죠. 것은 전통적인 가치를 잃지 그럼요. 않기 예.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맞아요. 이것도 역사나 기업적인 역사랑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슈퍼마리오가 그렇게 흥행을 할 수 있었던 것, 그거는 아버지 세대 때부터 물려져 네. 왔던 전통적 가치가 이어졌기 때문이기 그럼요.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 전통적 가치를 바꾼다? 그거는 기업적 가치랑 이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흥행이 이게 엄청났고, 근데 이제 그 관객 평점은 굉장히 높아요. 뭐 노튼 토마토 보면은 97점. 근데 네. 이제 평론가들이 싫어해요. 52점. 왜 LGBTQ 플러스 그런 캐릭터 안 만들었냐, 안 넣었느냐, 네. 뭐 그런 그 비판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제 좀 그 제가 볼 때는 때와 장소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때와 장소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런 버드라이트 논란이 있었던 거고, 또 슈퍼마리오 지금 역풍 현상이 강하게 불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라코 내러티브 세 번째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라코 내러티브를 듣고 계십니다. 예, 저는 원영석 보도국장이고요. 여기 황 기자, 연아 기자, 신우 기자, 은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는 넷플릭스 화제작 비프에 대해서입니다. 비프. 여러분께서 다 보셨나요? 영화, 드라마 비프 여기 계신 여러분? 네, 보고 있습니다. 보고 저도 계세요? 그 한인 감독, 뭐 이런 작가. 주요 캐릭터들이 네. 이제 한인이라서 더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그 아카데미 남우주연상 후보였죠. 스티븐 연의 열연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 로튼 토마토 평점이 100점까지 가까이 갔었다가 요새 살짝 내려갔죠. 어떻게 보셨어요? 요나 기자. 저는 일단은 뭐 정말 친근하게 일단 다가와 네. 수가 있었던 게, 일단 배경 자체가 LA이고 한인타운, 배경이 예.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아는 뭐 설렁탕 집도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주차장도 나오고 여기 마켓도 나오고 네, 큰 마켓도 나오고 이래서 일단은 쉽게 좀 다가갈 수 있었는데, 이 영화가 조금 이렇게 흥행을 하고 이 드라마가 흥행을 하고 인기가 있을 수 있는 비결을 제가 한번 곰곰이 봤어요. 저도 이제 주의 깊게 이 내러티브 주제로 잡히고 나서 이제 보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냥 생각 없이 본 게 아니라 이제 조금 어떤 관점에서 이제 봐야 될지 좀 봤는데, 이 현대인의 우리가 사는 일상들, 삶을 너무 잘 표현을 해줬어요. 네. 이 주인공들이 연기도 너무 잘했지만은, 이 우리가 살면서 정말 스트레스 받고 이 열받고 이런 것들을 어디가 풀 데가 없잖아요. 이런 것들을 그러면서 안으로 속으로 삭이면서 집에 돌아가서 아이들을 보면 웃으면서 맞이해주고, 또 회사에서도 뭐 상사나 고객들을 보면 열은 받지만은 웃으면서 상대해줘야 되고, 그게 너무 피부로 와닿고, 아, 내 모습이구나, 이런 거를 훨씬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것 같아서 네. 이 영화, 저뿐만이 아니겠죠. 많은 분들이 이 드라마를 보면서 그런 거를 이제 동질감을 좀 느꼈다고 할까요? 예. 그래서 이제 좀 인기가 있지 않은가. 저는 사실 그 주인공 데니인가요? 네, 데니 자체가 저희가 평상시에 운전을 하면은 저희가 느끼는 바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로드레이지. 예, 네. 욕도 하고 막 그렇게 막 하는 부분들을 잘 녹여냈고, 특히 좀 와닿았던 거는 이게, 아, 그래도 우리네 삶, 그러니까 그렇죠. 한인의 삶이 녹여 있어서 참, 아, 이게 참 정겹게 다가왔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그 사실 그런 식으로 운전하면 누구든지 분노 안 할 수가 없죠. 그 상대 여자 네. 배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민자, 약간 좀 실패한 이민자 스토리죠. 그렇죠. 그 사업의 실패. 예, 그래서 이렇게 조금 그 여러 이민자들이 이렇게 좀 공감할 수 있지 않나 싶은데, 은서 기자 보고 있습니까, 드라마? 아, 네, 보고 있습니다. 저도 아직 2편인가까지밖에 못 봤지만 확실히 몰입도 잘 되고, 말씀하신 LA가 배경이고 이렇다 보니까 되게 친근한 요소들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재밌게 봤습니다. 예, 신우 기자는요? 저는 지금 한 5화까지 본 것 같아요. 아직 다 안 봤어요? 네, 원래 네. 드라마 킬러 아닙니까? 많이 시도는 하는데 좀 도중에 그만둘 뻔했어요, 보는 걸. 왜냐면은 좀 재미가 없더라고요. 1편까지 1편. 좀 지루하긴 하죠. 네, 한 3, 4, 5 가니까 이제 막 볼만한데 네. 저는
누구나 가슴 한 쪽에는 폭탄 하나쯤. 아 그렇죠, 그렇죠. 끼고 살잖아요. 당연한 얘기죠. 네. 지금도 터질지도 몰라요. 네, 그래서 아 그냥 제 모습을 많이 대입하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아니 스티븐 연이 되게 연기를 잘했어요. 네. 그 전에는 네. 사실 그렇게 잘한다 잘하는데 뭔 워킹 데드 볼 때도 잘 연기 너무 잘하지. 아니 그러니까 재밌게 했는데 그러니까 미나리 볼 때도 물론 뭐 남우주연상 후보에 오르긴 했지만 근데 이 작품 통해서 그 아카데미 작품 아니 아카데미 남우주연상 후보다운 그런 모습이 이 드라마에서 나오지 않나 싶어요. 저기 그 표정 연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네, 스티븐 감정 연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같이 나오는 그 여배우 엘리 웡 알고 계시나요? 저는 몰랐는데 이번에 찾아보니까는 예, 코미디언이더라고요. 엘리 웡을 저는 이제 그 전에 넷플릭스 스탠드업 코미디에서 봤는데 네. 항상 이렇게 임신 7, 8개월 때 스탠드업을 했어요. 오. 첫째, 둘째 다.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왜 그랬을까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근데 그게 이슈가 돼서 예, 유명세를 탔죠. 네. 근데 그 이미지가 너무 강해서 아 진짜 센 여자 그 느낌이 좀 들었는데 그 출산한 이후에 이혼했더라고요 또. 아. 근데 어쨌든 여기서 연기를 참 잘하고 모든 캐릭터들이 연기를 참 잘했구나 생각됐고 네. 특히 이제 거기 데니 친구로 나오는 그 깡패 같은 친구 있지 않습니까? 데이비드 최. 데니 사촌 형으로 나옵니다. 사촌 네. 아이작으로. 아이작이죠. 네. 아이작. 지금 근데 데이비드 최 논란이 좀 있지 않나요, 신우 기자? 이 데이비드 최 때문에 비프라는 드라마 자체의 보이콧 위기가 조금 처해져 있는 상황이에요. 네. 예전 발언 때문인데요. 데이비드 최가 한 2014년 한 팟캐스트에 출연을 해서 뭐 자기가 LA 한 스파에 갔는데 그때 마사지를 받다가 마사지사를 성폭행한 적이 있다고 예. 그때 그 스토리를 정말 자세하게 설명해요. 예. 근데 또 흑인 커뮤니티가 좀 분노를 했던 게 그 사람의 인종을 언급을 했어요. 흑인 여자라고 흑인 반 백인 반인데 흑인 거의 뭐 흑인이었나 봐요. 예. 그래서 지금 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거를 왜 보냐 그러니까 이런 문제 있는 인물을 뽑은 자체가 꽤 네. 비중 있는 역할로 뽑은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드라마다 예. 라고 해서 보이콧 위기에 처해져 있는 예. 상황입니다. 이 데이비드 최가 굉장히 그 토크쇼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저 조로건 쇼에도 최근에 나왔고 화가죠? 또. 화가예요. 예. 예, 화가고 그래서 저도 찾아봤는데 정말 거슬리는 발언을 너무 많이 해요. 예.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서스름없다 그럴까요? 굉장히, 예, 굉장히 거칠어 보이고 그리고 그 성폭행 발언하고도 이제 이제 끝나고 팟캐스트 나와서는 이제 그게 허구였는데 그걸 진실로 뭐 믿는다 예. 사람들이 이렇게 예. 얘기를 한다 이렇게 하면서 조금 실드를 치긴 했어요. 근데 아니라 안 했다 하고 예, 그죠? 그러니까 이건 허구였다. 내가 예. 얘기한 거는 허구였고 그냥 거짓말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도 그 여파가 아직까지.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럴 만했던 게 발언 수위가 너무 높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발언을 했었냐면. 뭐 감옥에 갈 수 있다는 스릴을 느꼈다 예. 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런 대화를 듣다가 진행자가 불편했나 봐요. 여성분이셨는데 그분이 너 지금 자기가 성폭행범이라고 우리한테 자백하고 있는 예. 거다 라고 예. 하니까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나는 성공한 강간범이다 예. 라고까지 했어요. 그 같이 진행한 여자가 저기였대 포르노 배우였대요. 근데 포르노 배우조차 이걸 듣고 야 이건 좀 심한데 그렇게 느껴서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유명하냐면은 그 마크 저커버그가 네네. 페이스북을 창업했을 때 그때 페인트 칠을 이렇게 해줬대요. 그 그림을 그려줬는데 그때 이제 6만 달러 상당이었죠 그 그림이. 근데 그거를 돈으로 받지 현찰로 받지 않고 야 그 주식으로 줘라. 와우. 아니, 그쪽이 물어봤대요. 아 그쪽이 물어봤나요? 네, 캐시 줄까 아니면은 오케이. 네. 주식을 줄까. 그래서요? 그때 페이스북이 지금 같은 회사가 아니었어요. 아, 그렇겠죠. 그때는 초창기니까. 초창기니까. 그때는 1년밖에 안 된 거예요. 2005년이면. 그러니까 예. 무슨 정신으로 그거를 주식으로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예. 주식으로 받겠다. 대단하시네요. 그 지금 가장 부유한 화가로 꼽힌 그렇죠. 2억 달러. 그래서 그 지금 비프 드라마를 보면은 중간중간 그림 들어가거든요. 그림 나와요. 그게 네. 이제 데이비드 최 작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 제 얘기 들어보니까 웃기는 좀 약간 독특한 친구예요. 그렇죠. 미국 50개 주를 히치하이크를 했대요. 그러니까 히치하이크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운전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도착지 전까지는 한두 시간 얘기할 때 그냥 서로 그 안부 묻고 뭐 나는 누구고 뭐 너는 누구. 근데 마지막 10분간 서로 얘기들을 통내를 다 털어놓더라. 그러면서 막 그런 그 운전자들 중에서는 자기가 살인범도 만났고
뭐 성폭행범도 만났고 하여튼 그런 얘기들까지도 하더라고요. 근데 아 참 안타깝네요. 그 예. 비프라는 그 드라마 굉장히 잘 만들고 지금 이슈를 몰아가서 여세를 타고 가야 그렇죠. 되는 상황인데 아 저는 그런 사람이 주역으로 또 넷플릭스 자체가 다 찍고 나서 한 방에 짜잔 하고 공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 지금 중간에 하차할 수도 없고 예, 되돌리기도 예. 쉽지 않을 텐데 참 네. 안타깝네요. 이 사람 저기 한인타운 출신이에요. 네네. 엘레 한인타운 출신이고 또 뭐 아시안 중호 범죄를 막 그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번 이슈로 인해서 벌써 지금 이 뉴스가 좀 일파만파가 커지고 있는 네.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보니까. 타격을 입은 건 사실입니다. 비프 예. 영화 이 드라마가 드라마. 정말 앞으로 좀 나갈 수 있는 그런 찬스였는데 좀 스타 제동이 걸린 게 아닌가. 사실 이거는 시즌 2, 시즌 3, 시즌 0로 갈 수 있는 드라마였는데 이번 계기를 통해서 재기를 할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은 근데 사실 전부 다 한국어 한국 배우 출신 그렇죠. 그 출신들이라서 그냥 뭐 한국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비프 같은 경우에는 한인 작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이성진이죠 감독이. 맞습니다. 예, 이성진 씨.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한인 그리고 뭐 이제 아시안들. 그래서 좀 특별해요. 저희들이 볼 땐 저희는 뭐 오징어 게임 봐도 같이 이렇게 그 좋아했고 비프가 이렇게 히트친 것도 1위 넷플릭스 지금 1위 하고 있는 것도 기뻤는데 이렇게 데이비드 최 아니 데이비드 최 그 사실 이게 데뷔작이래요. 근데 연기를 너무 내추럴하게 잘하더라고요. 보니까. 네. 근데 그 연기하는 모습 보면은 좀 사고뭉치였겠다. 그러니까 연기가 아니라 실생활이었던 거죠. 본인의 실생활을 그냥 네, 표현을 한 건데 그게 너무 자연스럽게 이제 잘 묻어나와서. 그래서 이 캐릭터를 그 누구를 배역을 하는 게 좋을까? 이게 캐스팅 하잖아요. 근데 이제 스티븐 연하고 엘리 웡 그 두 주연 배우들이 동시에 아 데이비 최 괜찮다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렇게 전화를 했대요. 아 화나 있는 한인. 그러니까 앵그리 코리안을 캐릭터를 찾는데 그 사람을 딱 택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전화를 딱 해가지고 야 너 이거 배역하고 싶냐고 그랬더니 데뷔체가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야 너네들은 나를 그렇게 바라보는구나. 요즘 약간 재밌는 친구긴 한데 네. 어쨌든 이게 만약에 사실이면 문제고 본인은 지금 아니라고 그러고 피해자가 나온 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아직 네. 네. 근데 이름은 예, 네. 말했었어요. 데뷔체가 아 이름 나왔어요? 여자? 그러니까 자기가 그 사람을 로즈라고 불렀대요. 그러니까 본명은 아니겠지만은 예. 뭐 아니 이 사람이 조금 이상한 사람이에요. 제가 그 토크쇼에 나와서 얘기하는 걸 보니까 한 번은 이렇게 남성 성기를 입에 넣고 그렇게 방송을 두 시간 했대요. 왜 그 소리가 어떻게 나올지 자기 궁금해서 그런 식으로. 정말 독특하네요. 네. 그러니까 히치하이킹을 통해서 50개 주를 다 돌아다니면서 네. 사람들이랑 많이 이야기를 네. 나눈 거를 그거를 또 뭐 자기화해서 표현했을 수도 있고 그거는 진짜 아무도 그 어떤 게 사실인지는 모릅니다. 모르지만은 아무래도 이게 한번 드러났기 때문에 황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계속 좀 따라다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라코 내러티브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청취자 여러분 소감은 저희 유튜브 게시판을 통해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